오전장에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좀 오전장, 특히나 좀 오전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소재 업종 중에 철강 업종의 강세가 유달리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아마 상반기까지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3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인 어떤 발표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글로벌 저가 공급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야기되면서 3분기 이후에도 철강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관련된 종목은 동국제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실적이 말씀드린 대로 기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 브라질 CSP 지분법 손익인식에서 동국제강이 최근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 수익률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에 기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3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방산업 수요가 견조하면서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가 되기가 상당히 용이한 상황입니다. 동국제강은 분기 150만 톤을 판매하는데 비중은 철근 40%, 형광 20%, 냉연 28%, 후판 12% 정도 수준입니다. 형광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말씀드렸던 수출 환급세 취소 영향 때문에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이 적은 상황이 반영되고 있어서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바레인산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냉연 같은 경우는 특히 IT라든지 가전 등의 수요 호조로 열연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과 냉연은 2분기 이후에도 두 자릿수 마진이 기대됩니다. 철근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수기로 하이싱글의 영업이익률이 기대되고 있는데 국내 철근 수요가 2019년 바닥을 찍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3분기에도 스프레드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도 전년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조선향 후판 가격 상반기 가격 협상이 13만 원 인상으로 마무리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조선향 후판 저가 수수료를 지양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향 후판 가격도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헤아라 약세 때문에 브라질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1분기 브라질 CSP가 영업이익 1,540억을 기록했습니다만 지분법 손실 392억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만 브라질의 CSP에 관련된 향후 추가적인 증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국제강의 단기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철강주 여러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국제강을 오늘 오전에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